주요한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루트 디렉토리가 항상 제일 위에 있죠, 그죠? 계층 구조로 보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디렉토리들이 이제 연결되는 구성입니다. 이제 물리적인 파티션 위에 이렇게 운영체제가 만들어 놓은 가상의 어떤 구조물, 조직, 뭐 아파트, 빌딩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걸 좀 더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빈 있죠? 빈. 빈은 바이너리예요. 바이너리 폴더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대로 같이 볼게요. 시스템하고 시스템 관리자하고 그리고 사용자, 유저들. 그죠? 유저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공통의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빈입니다.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해요. 그리고 부트가 있죠? 부트.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은 조금 전에 봤던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. 여기 보면 빈 있고 부트 있고 쭉 있잖아요. 이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. 부트는 컴퓨터가 이제 시동되었을 때, 리눅스가 시동될 때 그때 거치는 일련의 절차, 그것이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, 그죠? 코딩이죠. 프로세스가 정의되어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있는 곳이 부트 디렉토리입니다. 그리고 데버되어 있는 것은 디바이스예요. 데버는 이제 CPU라든가 뭐 사운드 카드라든가 그래픽 카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컴퓨터를 구성하는 주요한 장치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 곳이 이 데버입니다. 그리고 ETC에는 시스템을 컨피규레이션, 시스템을 구성하는 건데 이 구성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가 우리 나중에 같이 볼 겁니다. 쉽게 말해서 컨트롤 패널이라고 보시면 돼요. 윈도우의 컨트롤 패널, 제어판, 그죠? 제어판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홈은 이 사용자들이죠. 유저들이 자신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홈이라고 하는 곳이죠. 그죠? 그리고 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 코딩할 때 다룰 거예요. 그리고 이것은 라이브러리 파일입니다. 라이브러리 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마운트예요. 그래서 마운트는 우리가 처음에 CD롬이나 하드디스크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컴퓨터에 꽂게 되면 디폴트, 표준으로 이 마운트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운트라고 있죠. MNT. 여기 안으로 들어가요. 그런데 우리가 원한다 그러면은 그 장소를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표준적으로는 여기 들어갑니다. 마운트. 그리고 이제 루트 있는데 이 루트는 루트 사용자, 시스템 관리자죠. 그죠? 시스템 관리자의 홈 디렉토리예요. 시스템 관리자는 좀 특별하죠. 그래서 집도 다른 사용자들은 홈 속에 들어가서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는데 시스템 관리자는 자기만의 홈을 이렇게 루트 디렉토리라고 별도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. 그죠? 그런데 이 모든 디렉토리들이 다 루트 디렉토리의 루트 디렉토리의 서버 디렉토리인데 그때 말하는 루트와 이 루트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. 헷갈리면 안 돼요. 그죠? 그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. 그리고 템프는 템포러리의 약자인데 이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썼다 지웠다 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곳이고 그리고 USR은 이제 유저입니다. 유저인데 유저들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라이브러리 등등이 들어가게 됩니다.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는 나중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충 이 정도로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그때 나왔을 때 하나하나씩 다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재밌는 것 하나가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